네, 제가 처음 서두 때 제목에서 눈과 뇌, 이 건강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다뤘지만,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요. 깜빡깜빡한 기억력, 침침해진 눈. 아무래도 내 얘기를 쓴게 아닐까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코로나 시대 아무래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편집할 것도 핸드폰으로 하고 모든 것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무엇의 문제일까? 혈관의 노화 시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혈관 건강 점검이 중요하다고 해요. 보통 눈이 잘 침침해서 안 보이고 기억력이 안 좋으면 눈과 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몸의 혈관 건강이 어떤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전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다 뜯어서 지구를 갚는다면 두 바퀴 반이나 될 정도로 혈관이 긴데요. 뇌에 피를 보내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얘네가 아무래도 점점 다운되겠죠. 많은 분들은 좋은 걸 먹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즘은 너무 많은 걸 먹는다는 거죠. 비타민도 너무 많고,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다 지식과 상식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챙겨 먹는 것도 잘 챙겨 먹는데 문제는 뭐냐? 빼는 게안 돼요. 좋은 것만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요. 장의 누수를 막아라. 그리고 노폐물은 빼야 된다. 그리고 혈관 디톡스는 계속해야 된다. 이것처럼 내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디에 검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혈관이 건강한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 혈관, 회춘이란 단어는 확 젊게 돌아가는 거죠. 혈전을 제거해라라고 했습니다. 혈전이라고 하면 우리 혈관 안에 이런 핏덩어리, 죽은 핏덩어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굳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이렇게 막아버리면 아무래도 뇌에 필요, 뇌는 우리가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영양 공급이 안 되면 탄수화물 먹어도 피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되면 어지럼증이 유발되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건만증이 생기거나 깜빡깜빡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뇌에 혈관을 막아 발생할 수 있는 이 혈전에 바로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없을지 혈관을 조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혈전은 치매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될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떠한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과연 약이 우리 몸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도움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막혀 있거나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일시적으로 도움은 줄수 있으나 내 몸은 자생력을 길러서 건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과연 혈전 제거에 도움이 될까요? 네, 붉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구기자가. 많은 분들이 구기자 진짜 찾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따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구기자에 대한 명성이 너무 높은데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챔 박사님은 그 단백질 완두콩 현미 쉐이크랑 구기자를 섞은 게 바로 선크림 쉐이크예요. 근데 헐리우드 스타 레시피에 등극이 돼 있는 게 뭐냐면 구기자 가루랑 단백질 쉐이크를 섞어 먹는 게 요즘 헐리우드 스타의 레시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챔 박사님이 저 선크림 쉐이크를 10년 전부터 연구하셨다 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유행을 생각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만드셨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이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죠. 그 동의보감에 3대 명약이 올라와 있어요. 구기자, 파수오, 인삼. 옛날 시절부터 정말 명약이라고 불리는 건데 구기자는 선트림 쉐이크에 들어있고 파수오 썬라이더 제품에도 들어있어요. 파수오 어디에 들어있죠? 그렇죠. 나이트 켈리에 들어있어요. 나이트 켈리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또 섭취할 수 있고, 인삼은 오늘 할 제품 중에 하나인 어디에 들어있습니다.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기자는 3대 명약으로 뽑힐 정도로 정말 유명한데요. 진시황은 불로초,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
평생 살고 싶다, 죽지 않겠다. 그래서 찾았던 게 바로 구기자라고 합니다. 구기자는 왜 혈전 제거에 좋을까? 네. 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구기자 속에는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 중에 루틴 성분은 혈전, 아까 그 피덩어리 굳은 거를 용해해 주거나 혈관을 강화하는 데 도움되는 성분이고요. 연구를 했었어요. 구기자 추출물을 7일 동안 투여를 했더니 그 뇌의 혈관, 혈뇌에 있는 장벽을 손상을 억제시켜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타인이랑 제아잔틴 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뇌, 기억력, 학습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베타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타인은 예전에 몸심 프로그램에서도 그 기름기, 지방 성분을 끌고 내려오는 성분이 바로 베타인 성분인데, 이 베타인 성분은, 잠시만요. 네.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네, 베타인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간을 보호하거나, 지방을 대사하거나,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랐던 거. 이거는 음식에 들어있는데, 일반 의약품에도 이 베타인 성분을 포함시킨대요. 지방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구기자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루테인. 많은 분들 루테인 하면 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구기자에는 루테인도 풍부해요. 그래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같이 섭취했을 경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학회지도 실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서는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12세에서 24세 학생을 대상으로 구기자를 응용시켰더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학습 능력도 높아지고 단기 기억력도 높아진다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기자는 지금까지만 봐도 이런 성분들이 우리 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구기자 추출물을 이 쥐에게 투여를 했더니 학습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체크하냐면 어떠한 과제를 줬을 때 미로를 탈출하거나 이런 학습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는 저하돼서 뇌신경 세포 수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베타 아밀로이드는 뭐냐?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된 노폐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혈관 하나에 이런 노란색 찌꺼기 있죠? 이 노폐물들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구기자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은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막힌 곳이 원활하게 되니까 영양 공급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아잔틴,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데 눈이랑 뇌가 뭐가 관계가 있냐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차 신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눈이 건강하면 아무래도 눈에 들어갈 피로가 뇌에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 눈 기능이 저하되면 뇌 기능도 같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아잔틴이 성분이 들어가서 도움이 된다면 뇌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화를 이긴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항산화 작용이 잘 된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 하면 항산화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왜 먹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20대, 우리가 20대는 돌 씹어도 소화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는 우리 몸 자체에서 항산화가 엄청 작용이 잘 돼요. 인간 몸 자체에서 항산화가 잘 되는데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면 점점점 기능을 잃고 항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겠죠? 항산화라는 건 항노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생성이 안 되니까 활성산소도 제거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기자나 이런 음식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 산소, 활성산소는 우리가 마시고 남은 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게끔 변환할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그러는데 이 활성산소를 낮춰주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게 되고 항노화, 항산화 음식을 찾아 먹게 되는 게 바로 요즘 시점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뭐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뭐 자식 키울 때 스트레스, 전부 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이에요. 근데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기에는 저도 노력을 해봤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생긴 활성산소는 과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지혜로운 방법을 보면 항산화 음식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포춘이나 뭐 구기자 들어있는 썬트림 쉐이크, 항산화의 농축인 썬트림 플러스 전부 다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기자는 아무래도 비타민 C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A, 눈에 도움되는 비타민 A도 토마토의 42배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기자는 정말 우리 몸에 건강적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고분자로 먹으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저분자로 해야지만 도움이 되고 내가 만약에 구기자를 열매를 샀어. 그럼 말리고 4시간을 끓여야 되는데 끓이는 방법도 엄청 중요해서 잘못 끓이면 어떤 효능도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문가가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썬트림 쉐이크를 섭취를 한다면 썬트림 쉐이크의 20%가 바로 구기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썬트림 쉐이크를 한번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열을 낸 구기자가 들어있는 썬트림 쉐이크예요. 근데 과연 썬라이더는 단방이 아니에요. 구기자만 들어가 있냐? 아니에요. 요즘 이제 여름이 되고 노출의 계절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살. 점점 이제 반팔도 나오는데 나는 팔뚝살도 있고. 근데 요즘은 미용보다 건강 때문에 살을 빼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썬트림 쉐이크는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어.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운동하기가 힘들어. 여건상 힘들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건강을 떠나서 생활이 습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농경사회 때는 밥 먹으면 바로 농사 일을 하니까 태우게 됐거든요. 요즘은 거의 앉아있는 일을 하거나 근무 형태도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막아야 돼요. 아직도 밥을 좋아하시잖아요. 이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억제하는 게 바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인데 이 썬트림 쉐이크에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또 뭐죠? 마그네슘이죠. 네, 마그네슘은 한국인의 밥상으로는 충분히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견과류 아몬드를 따로 챙겨 먹고 어떤 분들은 뭐 영양제로 챙겨 먹고 그러는데 음식으로 챙겨 먹었을 때가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없다. 부족하다. 여기 지금 보시면 한 쉽게 우울해진다. 근육통이 심해진다. 눈꺼풀이 바들바들바들 내가 의지한 것도 아닌데 떨린다. 그리고 심장이 내가 뭐만 하면 지금 막간 떨리고 심장 약하고 이런 분들. 그리고 혈압이 낮아져요. 이 전부 다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네, 증상인데요. 네, 잠시만요. 예,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이 전부 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한두개 정도는 나 같아. 어떤 분은 다 나야.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썬트림 쉐이크는 저는 최고의 스테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도 들어있지, 그다음에 영양 성분, 비타민 성분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아니면 어떠한 영양 섭취 전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썬트림 쉐이크를 안 드셔보셨다면 반드시 드셔보실 것을 제가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장내 삼투압을 높여서 여기 그 변비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에서 누수된다는데 그 약으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장에 물을 머금어야 되는데 이 바로 마그네슘은 삼투압을 높여서 수분을 유지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서 변비 약으로도 쓰이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뭐로? 음식으로. 네.